나무 결을 내줄 수 있는 브러쉬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품은 독일산 제품이면서 거칠기 이 강도가 60번, 80번, 120번 이런 세 종류가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매끈하고 좀 단단한 나무들은 좀 거친 브러쉬를 하지만 보통 80번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만 하셔도 웬만한 어떤 브러쉬 낼 수 있으며 좀 정말 소재가 연할 때는 120번도 하셔도 가능은 하나 아무래도 80번을 쓰시면은 좀 뭔가 그 또 연하게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장착할 수 있는 기계를 이제 여쭤본 분이 많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포리셔 기계입니다. 그 자동차 광택 내고 광약 바르고 세차 광해주는 어떤 포리셔 기계입니다. 물론 이런 패드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브러쉬 틀로 구성된 브러쉬도 있습니다. 여기에 장착해서 여기에 끼우면은 자동차 광택 또는 어떤 광택을 낼 때 이 기계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 요점은 이 브러쉬 내주는 결을 내줄 수 있는 기계 무늬로 이 제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무 결 내주는 기계들이 시중에 시판되고 있지만 상당한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DIY용으로 이렇게 브러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손과 브러쉬가 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응격기를 했지만은 요 안전 보조 손잡이를 꼭 장착하고 난 이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요거는 브러쉬도 길도 내기도 하고 또는 자동차 광택 낼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아마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요거는 이 브랜드는 그래도 상당히 고급 기계는 아니지만은 이런 브러쉬 결내고 할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잘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공구몰 영상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